이모,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똑한 명박사 명쌤의 우리 몸 X파일 저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몸 X파일. 비행기가 무서워. 명쌤, 명쌤, 아유 지금 좀 도와줘요. 네, 무슨 일인데 그러시죠? 우리 지금 이 파리에 와 있거든요. 아이 근데 아이 우리 며칠 이전에 그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비행기를 못 타겠어. 아니 왜요? 70년 만에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들어보이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똑똑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기회 열어라. 이거, 아유 귀가 왜 이래요?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거 귀가 갑자기 왜 그래? 아유 이거 비행기 세워. 이거 비행기 안 세워. 아유 기가 막혀. 아 비행기가 나도 뭐 하니 지금. 아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유 귀가 안 들려 귀가. 아 귀가 안 들리세요? 침을 한번 삼켜 보시겠어요? 뭐라고? 침을 꿀꺽 한번 삼켜 보세요. 아유 내가 목이 아픈 게 아유 귀가 막힌다고 귀가. 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침을 크게 꿀꺽 삼켜보세요. 꿀꺽? 네 꿀꺽. 어때요? 귀가 뻥 뚫리네. 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좀 살려줘. 김영감. 할아버지. 침을 꿀꺽 삼켜보세요. 뭐 침을 꿀꺽 삼키라고? 네. 이렇게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그냥 귀가 뻥 뚫려버리네. 귀가 잘 들려. 네 할아버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고도 9,500m, 시속 860km로 안전하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고? 아 그러게 밥냄새 같은 거 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이고 이 비행기에서는 밥도 막 이렇게 사 먹고 그러는가 봐. 이봐가 우리 돈 좀 밥 사 먹을게가. 아이고 비싸서 어떻게 사 먹어? 우리 그냥 굶으면서 파리까지 그냥 쭉 가자고. 쭉 가자고. 응. 할아버지. 응. 비행기에선 공짜예요. 비행기 값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 정말이야? 맞다. 아유 우리 비행기가 처음이라 모르고 있었지. 실례하겠습니다. 식사와 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의사 선생 고마워요. 아이고. 아유 이런 무식한 양반 같은 이라고. 이런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스튜던트 고마워. 아이 그렇게 밥을 잘 먹었는데. 맛있어. 점점 이 속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비행기 세워. 뭔 소리야? 비행기를 어떻게 세워? 나 지금 속이 이상해. 비행기 세우라고! 아니 이 양반아 비행기를 어떻게 세우냐고! 아니 몰라. 저기 스튜던트! 아유 좀 조용히 좀 합시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지금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머리가 어지러... 비행기 세워! 아 할아버지 내려. 지금 멀미 하시나 봐요. 멀미 아니야. 멀미세요 할아버지. 아니야 내 내려야 된다. 내가 지금 내릴게. 아유 어디 내리세요. 아유, 내가 내릴게라고. 어 할아버지 앉아 계시라고. 내릴게라고. 어머 앉아 계시라고요. 세우라고. 앉으세요. 아니 그 이 양반하고 날고 있는 비행기를 어떻게 세우란 말이야. 이거 좀. 할아버지. 뭐. 아이고. 할아버지. 오. 어. 아이고. 오. 어. 어 할아버지. 안돼. 비행기 안은 무서워. 아니 집에 가서 비행기 어떻게 타고 가러? 제가 도와드릴게요. 맹쌤이 도와준다고요? 네? 그럼요. 귀는 귀도 기록고 이 속도 미식거렸다니까요. 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하고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귀 X파일. 귀가 왜 멍멍할까요? 소리가 공기를 통해 귓구멍을 타고 들어가 고막을 흔들면 귀 안쪽에 이소골이 흔들려서 소리를 키우게 돼요. 그 다음 달팽이관 안에 청신경을 자극시키면서 전기신호로 바뀌면 뇌에서 소리를 감지하게 되죠. 이때 고막이 정상적으로 떨리기 위해서는 고막 바깥쪽과 안쪽의 기압이 맞아야 하는데
이 기압은 가운데 귀와 코를 연결하는 기관인 유스타키오관에서 조절해 준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나 비행기를 탔을 때와 같이 기압이 떨어진 곳에서는 고막 안과 바깥쪽의 기압이 달라서 귀가 멍멍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스타키오관이 평소에는 닫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침을 삼키고 하품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는 유스타키오관에 붙어있는 근육이 움직여 열리면서 기압을 조절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게 되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면서 압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멍멍한 증상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이, 그거를 그렇다고 치고. 아이, 속이 안 좋은 건 왜 귀 때문이야? 속하고 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네, 물론이죠. 자, 그럼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귀 엑스파일. 귀 때문에 멀미를 한다고? 우리의 귀는 고막을 통해 소리를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귀 안쪽에 있는 세방고리관, 타원주머니, 등분주머니를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전정기관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동차나 배, 항공기 같이 진동을 하며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을 때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은 속도감을 느끼지만 우리 눈이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가 혼란을 일으켜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구토나 두통이 생기는 것이 바로 멀미예요. 자, 그럼 멀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 귀 엑스파일. 멀미를 줄이려면? 하나, 창문 밖을 통해 먼 곳을 보기. 둘, 차고 신선한 공기 쐬기. 셋, 차나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멀미약을 먹기. 네, 그렇습니다. 멀미를 자주 하는 사람은 멀미약을 먹거나 붙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면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멀리 보기도 힘드니까요. 아, 그리고 최소한 2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합시다. 우리 몸 사용 설명서 귀편. 귀 속에 있는 고막 안과 바깥 기압을 조절해주는 유스타키오관은 평소에 닫혀 있어서 기압이 낮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막 안과 밖의 기압이 차이가 나서 멍멍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침을 삼키거나 하품, 씹는 동작을 해서 유스타키오관을 열어주면 귀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또 귀는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바로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 그 일을 담당해요. 차나 비행기 같이 움직이는 물체 안에 우리 몸이 있을 때 전정기관과 우리 눈과 몸이 느끼는 정보가 달라 뇌가 혼란을 일으켜 생기는 것이 멀미랍니다.